백점상 가지와 안녕하십니까 주식 따태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아야 돼. 고수들의 시간표. 고수들의 시간표라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해본 결과 10몇 년도 한 느낀 거는 9시에 시작하잖아요. 9시 땡 시작하면은 아침에 파동 좋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 뭐 30만원이든 뭐 한 2천만원 5천만원 매매하시든 100만원이든 수익이 나요. 아침에 한 10시까지 수익 납니다. 10시 딱 10시 정도까지 딱 수익이 나요. 그러다가 12시 지나고 2시 지나고 3시 되잖아요. 3시에 30분 되잖아. 딱 아침에 장 땡 하면 수익이 딱 났다가 한 10시쯤 되면은 고점을 찍고 이제 한 종목이 물려요. 10시나 10시 반 되면은. 그래가지고 12시쯤 되면은 마이너스 돌아서서 분명히 아침에 매매할 때는 플러스 30만원 플러스 100만원 벌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 매매의 승률이 기가 막히게 높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침 9시에서 거의 9시 30분까지가 승률이 기가 막히게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야 돼. 매매를 멈추고 오후장은 관망하든지 다른 걸로 공부하든지 소액으로 연습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또 매수 들어가고서 한두 번 성공하다가 딱 물리면은 거기서 물타기. 응? 그러다가 몰빵 들어가고 나중에 마이너스 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다음날 올라가면 다행인데 안 올라가고 빠지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9시 30분까지 매매를 멈추고 수익을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초보자분들은 9시부터 3시까지 이게 시간이라면은 여기 9시고 여기 3시면은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만큼을 다 매매를 합니다. 이걸 다 매매를 해버려요. 근데 주식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딱 매매하는 시간이 정해져가 있어요. 요만큼 요만큼입니다.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시간은 시장을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 취미생활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소액으로 연습을 하든지 소액 매매 이밖에 안 해요. 우리가 승부를 둘 수 있는 자리는 시가하고 종가밖에 없어요. 장중 단타는 여러분들 본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수익도 얼마 안 되고 깎아먹어요. 주식 초보들은 장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물렸잖아? 이게 하루 종일 매매하는 초보들은 물렸잖아? 그러면은 한 4시쯤 되면은 시간에 봅니다. 시간에 보다가 거기서 안 올라가면은 토론방 갔다가 종목 토론방 있잖아. 네이버 종목 게시판 이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저녁 먹으면서 내 머리 한번 짓듣고 이러면서 앞으로 정신 차려야 하다가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되면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 종목 진단 봅니다. 종목 진단 방송 보고 또 종목 진단 봤다가 기법 공부하다가 또 뭐 한국 경제 TV 무슨 경제 TV 들어가가지고 막 종목 얻어가다가 밤새도록 또 하다가 마누라하고 싸웁니다. 왜? 마누라는 드라마 봐야 되는데 지는 주식 방송 봐야 되거든. 마누라는 드라마 봐야 되는데 지는 주식 방송이야. 그 마누라한테 진 사람들은 이제 12시까지 마누라 자고 나면 그때부터 주식 방송 봐요. 그러다 혹시나 주식 방송에서 내가 물린 종목 나오면 내 귀가 번뜩하고 잠 다 깨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안 봐도 비디오다. 왜? 나도 옛날에 10년 전에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랬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 내가 그랬거든.